여러분들이 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들어봤죠. 그것처럼 알쏭달쏭한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성경 자체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존재 양식, 하나님은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존재하느냐를 설명하는 단어에 불과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그 방법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나는 지금 설악산에 와 있으면 서울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도 그런 식일까요? 네? 하나님은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이에요. 하나님은 뭐를 초월하는 차원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고,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방법하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법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법도 우리 인간 시공을 초월하지 못하는 인간의 그 존재 방식에다가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 이게 영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선 이 말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말을 이 삼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 형태로 존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사실상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 지금 무조건적 사랑에 대해서 배우시는데 그것은 하나님 차원의 사랑이지 우리 인간 차원의 사랑은 아니에요. 인간 차원에서는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이 그 무조건적 사랑을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 은혜라는 것이 말이 돼 안 돼? 말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인간이 이 조건적 차원의 인간이 무조건적 차원 즉 은혜로 주시는 구원이란 것을 또는 우리는 누구나 반드시 죽어요. 우리는 반드시 죽는 인간에게 영생을 준다는 것도 이것도 뭐예요? 우리는 믿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말하고 우리 인간 사회의 말이에요. 완전히 뭐예요? 차원이 달라. 차원이. 그 차원이 어느 정도 차원으로 다르다고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 차이로. 그래서 지옥이 있느냐, 천국이 있느냐, 이것도 자꾸 사람들은 이 시공을 초월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자꾸 지옥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그래서 어디 실제로 뭐 그런 공간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할 때는 우리는 믿음으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이사야서 55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렇죠. 시공을 초월하지 못하는 너희 생각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 우리는 영원히 존재해요, 못해요? 우리에게는 영원이란 거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간만 지나가면 끝이야. 죽어버려. 우린 그렇게밖에 못 살게 돼 있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 내가 병들어 혹은 늙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믿을 수 없어요. 제가 옛날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댕길 때 이런 말을 채플 시간에 목사님들이 와서 하는데 저는 그 앉아 들으면서 속에서 뭐요? 속이 메시끄리더라고. 저것도 미쳤어. 저런 말을 어떻게 믿어? 그런데 그랬던 이상구가 지금 여러분한테 그거를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상구에게 놀라운 그동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버린 거야. 그래서 이상구는 이거를 지금 뭐요? 믿는 사람이 되있다 이 말이야. 예. 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야. 우리가 이해해서 받는 게 아니야. 아, 그게 맞구나. 이 믿음이란 게 무섭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의 역사로 일어난다? 영의 역사로 일어난다. 악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믿음 많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구라를 쳐도 믿어요. 저 사람인데. 그걸 믿는 사람 많아. 특히 한국에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이 그런 사람들이 한 80명 된대. 80명.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뭐 어떤 사람이라고 불러요. 맛이 간 사람이야. 아. 그래서 사람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맛이 간 사람이 있고 맛이 든 사람이 있어요. 아시겠죠? 맛이 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을 맛이 든 사람. 예. 네.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 아니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래. 그거는 그 사람에게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거짓의 영, 사단의 영에 맛이 간 사람이고 믿는 사람도 뭐예요? 같은 사단의 영에 맛이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맛이 가서 맛이 간 사람이 있고 전혀 그런데 취미가 없다가 맛이 들었어. 와, 그게 정말 그러네. 그래서 이 맛이 든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이게 다시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야. 연세대학교 댕길 때 이상구는 하, 웃기지 마라 이거야. 나한테 왜 그런 걸 믿으라 그러냐 말이야. 왜 믿기 싫은 사람을 그 강당에 일주일에 4시간씩 앉혀놓고 그런 지겨운 소리를 듣게 하냐 이 말이야.
분노했죠. 아시겠죠? 근데 이게 이상구 나이 39살 때 이게 헷가닥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면 귀신의 거짓말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몇 번 보여드렸잖아요. 자, 거식증 환자, 그렇죠? 자기의 실제 체중은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아서 36kg밖에 안 나가. 예. 네. 그런데 자기는 몇 킬로 나간다고 믿는다고요? 예. 네. 자기는 86kg 나간다고 믿는 거야. 자기는 뚱뚱하다고 믿는 거야. 세상에. 그래서 그 믿음대로 그걸 보면 자기는 자기 몸이 86kg처럼 어떻게 보인다고 실제로. 그리고 체중계를 갖다 줘서 재면 36kg거든. 그거 믿게 안 믿게? 체중계 안 믿어요. 고장났대. 이렇게 맛이 확 가버린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래서 제 이상구가 연세대학교 댕길 때는 제가 정상이라고 생각했어. 정상이 뭐냐? 인생이란 뭐냐? 인생? 우리 엄마 아빠가 우연히 어느 날 밤 자기들 좋으려고 후닥닥 하다가 사고를 쳐가지고 태어난 게 뭐예요? 나다 이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만났으면 나는 태어날 리가 없어. 그래서 내가 태어나서 먹고 자고 싸고 일하다가 늙어가면서 병 걸려서 죽으며 흙되게 되어 있다라고 믿었어. 그것이 인생이라고 믿었어. 그거야. 그렇죠? 그거를 믿던 이상구가 헷가닥 해버렸어. 그것이 사실이 뭐예요?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 거야. 와,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었는데, 그것이 사실이었는데, 나를 그렇게 사실대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결심하고 큰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나를 그렇게 되지, 그 사실대로 되지 않도록 해 주셨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드디어 나는 그렇게 돼서 먹고 자고 싸우고 일하다가 뭐 늙어서 뭐 병들어 죽으면 흑된다. 사실이 아니요. 사실이요. 그 사실에 내가 사로잡혀 있었다 이 말이야. 내가 나를 사로잡고 있던 그 사실로부터 내가 자유하게 된 거야. 그게 알고 보니까 사실은 사실이지만 그거는 뭐는 아니었더라? 진실은 아니었더라 이 말이야. 진실은 따로 있더라 이거야. 진실은 나를 만드신 창조하신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마음속에 진실이 있는 거지. 내가 관찰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이란 건 그렇구나. 그걸로서 결정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이 진실이 들어왔어. 진실이 들어오니까 맛이 간 게 아니라 맛이 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맛이 드니까 그것이 진실이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뭐니까 선하심이니까 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뭐예요? 아름다우심이니까 그 진선미를 발견했다 이거야. 이 이상 진실하고 이 이상 선하시고 이 이상 더 아름다운 이것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감동받아 안 받아? 감동이야. 그 진선미를 다 합해보니까 섞어보니까 그것이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더라 이 말이야. 그 무조건적 그 진선미가 들어오니까 우리들의 꺼졌던 유전자가 켜지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진선미 그 사랑은 우리의 유전자 꺼져버렸던 죽어가던 유전자를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살리시는 생명이더라 이 말이야. 네. 그 생명을 발견함이 내가 가지고 있던 15가지나 되는 그 모든 병들이 유전자가 켜지면서 다 낫더라. 그래서 나를 그렇게 돈 많이 벌게 하던 의사라는 직업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했던 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서 내가 병난 거를 다른 환자들에게 뭐요? 정말 가르쳐서 그 환자들도 내가 병난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하는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일을 할 것이나. 그 결정을 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나이 39살이었어요. 그때 참 웬만한 사람이면 들어가서 살 수 없는 부자 동네에 제가 집을 산 거예요. 바다가 쫙 바다가 뭐 60도 90도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220도로 보이죠. 여기서부터 쫙 바다. 와. 사람들이 부러워서 죽는 거야. 어머, 와, 새끼 정말 돈 벌었네. 차 보이는 벤츠가 두 대가 있었고. 다들 부러워하는 이 삶을 그대로 모른 척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살 수도 있었어요. 무엇에 달렸어요? 저의 선택에 달렸지. 그러나 저는 내가 가졌던 15가지 그 고약한 질병들이 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서 나았다는 이 사실을 은폐할 수가 뭐예요? 없었어. 그런데 이 뉴스타트를 하면 벤츠나 그런 집들을 유지할 수가 없어. 그래서요, 제가 살던 동네가 LA에서 남쪽으로 모든 사람이 거기 와서 살기를 원하는 뉴포트 비치라는 동네.
뉴포트 비치. 그래서 거기를 떠날 결심을 했어요. 아, 이삿짐을 다 싸서 떠나는데 진짜 아깝대요. 그러나 그것도 너무너무 좋지만 나는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하여 그곳을 떠난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온 우리 가족들은 우리 친척이 굉장히 많습니다. 집안이 커요. 우리 아버지 쪽도 크고 우리 엄마 쪽도 크고 뭐 친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다 상구같이 되라. 이것이 그 우리 온 집안의 그 자녀 교육의 목표였어요. 누구처럼 돼야 돼? 상구 오빠처럼 돼야 돼. 상구 형처럼 돼야 돼. 모범생이야, 모범생. 근데 제가 그걸 다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야. 뉴 스타트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 친척들이 어떻게 자녀 교육을 시켰겠어? 상구 오빠처럼 되지 마라. 상구 오빠가, 상구 형이 어떻게 됐다? 맛이 갔다. 맛이 든 줄을 모르고. 맛이 간다. 온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살면 정상이고, 이렇게 되면 그듭나버린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 됐어? 돈보다 명예보다 자존심보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사랑과 생명이다. 그렇게 해 주신 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어떻게? 하, 맞아, 아멘.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깨달음이 올 때마다 내가 그 무조건적 사랑을 그 말씀 속에서 더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러니까 내 유전자 더 확실하게 켜지게 안 켜지게 켜져요. 그러니까 내 몸에 있던 병 다 없어지고, 점점 더 해가 갈수록 뭐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0살 되면 늙기 시작할까? 근데 그것도 아니야. 60살이 돼도 자꾸 뭐요? 더 건강해져. 그럼 65세가 되면 더 건강해질까? 그래도 또 아니야. 안 늙어. 그럼 70세가 돼도 70세 때 이제 늙기 시작하겠지. 이제. 그래서 70세 때 제가 70년 기념 행사를 하기로 했어요. 얼마나 건강해졌나를 증명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제 설악산에 그 코스가 많습니다. 등산 코스가. 등산 코스 중에 참 좋은 코스들이 많아요. 근데 그 등산 코스들 중에 제일 힘든 코스를 공룡능순이라고 그럽니다. 공룡능순. 여러분 쭉 보면 보여요. 이렇게. 그걸 왜 공룡능순이라고 하면 공룡등처럼 생겼단 말이야. 공룡등어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야말로 그 코스는 공룡능순입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또 올라갔다. 사람 죽여요. 그래서 거기가 제일 험난한 코스이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가면 큰일 나. 왜? 물이 없어요. 왜? 능선을 타고 가니까 물이 없거든. 물이 없기 때문에 배낭에 뭐를 많이 가지고 가야 돼? 물 가지고 가야 돼. 그러니까 물 넣고 가면 배낭 여러분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몇 병 넣고 거기다 이제 먹는 것도 많이 갖고 가야죠. 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가지고 저도 공룡능선에 옛날부터 가보고 싶었지만 체력에 자신이 없어서 못 갔어요. 그 당시 내 체력 가지고는 안 돼.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아침 6시에 나가가지고 아침 6시에 나가가지고 네, 밤 10시에 돌아왔어. 그러니까 총 16시간, 총 16시간을 해가지고 그래서 갔다 와서 그 다음날 또 강의하고, 이야, 70세가 돼도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아, 근데 그래서 70, 그래서 이제 75세가 되면 한 번 더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뉴질랜드가 계획이 잡혀가지고, 막 그걸로 때워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뉴질랜드 가면 그 그룹에서 제가 아마 제일 연장자가 아니겠느냐 싶어요. 그래서 그때는 4일간을 계속 그래야 되니까. 참. 자,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밖에 뭐예요? 없어. 그 믿음을 우리 스스로는 믿을 수도 없고 누가 믿게 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믿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죽어서 무덤에서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가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보내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서 그 성령이 와서 예수님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인간이었어. 그런 형태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형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셨어. 가시고 그 다음에는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시간과 예수님이 인간으로 왔을 때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령, 보이지 않는 하나의 능력, 힘, 에너지로서 그냥 에너지라 그러면 이게 좀 어폐가 있지만은 그 모든 지혜요, 사랑이요, 그 능력으로서의 하나님이신 성령이 오시면, 예, 그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와 함께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이 아직도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한 일들이 어떤 일인지 그 의미를 더 깊이, 더 자세하게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그것을 너희들이 더 깊이 자세하게 깨달을수록 너희들은 뭐예요? 뭐가 넘쳐? 생기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해서
너희들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성령이 충만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 누구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와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을 때 그 예수를 믿은 아마 한 100명이나 됐던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보혜사 성령을 받아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데서 어떻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거예요. 그 결과 50일가량이 지나서 드디어 오순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50일이 지난 후에 드디어 그걸 오순절이라 그럽니다. 50일 지났을 때 그때 성령이 다 보혜사 성령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은 뭐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누구냐? 무엇이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네. 태초에 가장 먼저 무엇보다도 먼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말씀이다. 말씀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라는 말을 본래 원어는 우리 한국말은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막 괜찮은 번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원어로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로고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진리라는 뜻이야, 진리.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이온 우주에 본래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 온 우주에는 진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석가모니 선생님이 말한 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석가모니 선생님은 이 온 우주 공간이 텅 비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 말로 로고스고 석가모니가 말한 이 진리를 본래 우주 이 공간에 꽉 채워져 있던 진리를 공이라고 불렀습니다. 공. 근데 저 공이라는 저 글자를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저는. 왜? 공, 그러면 그냥 텅빈 공간을 생각하잖아요. 그 공간에 공이 있었다. 멋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공간이라고 부를 수 없고, 그래서 공간이라는 말은 공이, 이 공, 이 로고스가 이 진리가 차지하고 있는 뭐예요? 공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간,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뭐예요? 공이 있는 곳이다. 즉, 뭐가 있는 곳이다? 진리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석가모니 선생님은 굉장히 멋있어.
그래서 이 공이 무엇이냐고 제자가 석가모니한테 물었어요. 공이 무엇입니까? 석가모니가 뭐라고 대답했게?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말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 속에는 뭐가 있어? 그래서 뉴 스타트적으로 하면 이 로고스를 뜻이라고 봅니다. 뜻. 그 뜻 중에 뜻은 뭐예요? 사랑이지. 무조건적 사랑이지. 그래서 이 온 우주는 사랑으로 채워져 있었다. 텅 빈 우주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 뜻, 로고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 로고스, 뜻, 말씀으로부터 모든 것이 생겨났다. 맞아요, 맞아요. 모든 것이 생겨났다. 물리학계에서는, 천체 물리학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초에 뭐가 있었다? 큰 점이 있었다. 그 점은 모든 에너지의 뭐요? 농축이었다. 이것이 어느 순간에 뭐요? 폭발했다. 그 폭발의 순간이 어느 순간이에요? 성경에는 뜻이 있었는데, 로고스가 있었는데,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뭐요? 팍 나왔다. 나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 로고스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말씀은 모든 것의 뭐예요? 아버지요. 응?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와가지고 모든 것이 생겨났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것을 빅뱅 학설이라고 그래요. 빅은 뭐예요? 크다. 큰 빅. 빅 뉴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뭐? 빅 뱅. 뱅은 우리 한국어로 하자면 빵이야. 폭발. 빅뱅. 그래서 인간도 만들어지고 다 지구도 만들어지고 별도 다 만들어지고 그게 물리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한 스티븐 호킹스의 학술이요. 크아, 빅뱅.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 뜻, 말씀에서 나온 것이 뭐예요? 진리요? 사랑이요? 뭐라? 생명이라. 그래서 이거를, 사랑을 뭐라 부르냐면 빛이라고 부릅니다. 진리의 빛, 사랑의 빛. 석가모니 뭐라 그랬게? 공은 뭐냐? 무량 빛이라. 양을 측정할 수 없는 한없는 빛이라.
그 다음에 무량 뭐? 네. 수랍 목숨수 생명이다. 와, 저는 석가모니가 이렇게 얘기한 거 보고 뿅 가버렸어. 근데 대개 불교인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 네. 제가 이거를 언제 배웠냐면, 제가 저 DNA 책 쓸 때, 연구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이야, 석가모니가 그랬구나. 네. 그리고 또 제자를 또 질문했습니다. 공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 이 현실, 어떤 현실? 시간과 공간에, 공간이 제한되어 있는 이 우리들의 이 현실에서 공은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이 무량광, 무량수는 뭐예요? 하늘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그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뭐라 그래요? 사바세계라 그래요. 사바세계란 말이 이게 뭐예요? 죽음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조건적 세상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바로 지옥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사바세계에서 이 공, 이 한없는 빛과 한없는 생명은 어떤 형태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까? 라고 제자가 물었을 때 석가 선생님의 대답이 뭐였게? 대자 대비를 실천하면서 사는 삶에서 공은 나타난다. 그랬어요. 대자대비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주는 사랑.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삶 속에서 생명과, 그렇죠, 사랑, 빛이 나타난다. 무량광, 무량수가 나타난다. 이야, 멋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공자 선생님과 석가 선생님의 이 사상을 제 나름에서 비교하면, 공자 선생님은 굉장히 현실적인 차원에서 많은 진리의 교훈을 줬지만, 석가모니 선생님은 현실과는 조금 뭐예요? 거리가 있으면서 주로 무선적이야? 공자 선생님보다 더 영적 차원에서 그래서 유교 뭐 이런 거는 상당히 현실적, 사회적, 정치적. 그러니까 공자 선생님은 주로 이 현 사회에 핵심을 두고 제후들, 왕들, 제후들, 통치자들을 잘 진리로 교육을 시켜야만 백성들이 편안해진다 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석가 선생님은 공자 선생님보다는 훨씬 더 뭐예요? 영적 차원에서 상당히 더 고차원적이에요. 근데 이제 노자로 들어가면 이제 영적이 되는 거죠. 굉장히 영적이고, 굉장히 영적일수록 좀 비현실적인 철학적, 무슨 추상적으로 이제 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 로고스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야.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이 진리, 사랑, 생명, 빛으로서의
하나님이 바로 뭐예요? 성령이고, 그 다음에 인간의 형태를 빌려서 오셔서 우리들의 무엇이 되어주신 분? 우리들의 종이 되어주시고, 우리들을 대신해, 우리들이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려고 하니까, 성령으로서는 죽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영이 어떻게 죽어? 그렇죠? 그 다음에, 말씀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하나님. 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성자, 아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우리 차원에서, 이 세상 차원에서, 그럼 뭐 하나님 마누라도 있는 모양이죠. 이제 사치 마세요. 그래서 뭐 하늘에서 임신을 해가지고 뭐 그래 사치 말고, 그건 우리 차원의 생각이야. 시간과 공간에 그 제약이 있는 차원에서 아무리 생각해보세요, 답이 나오나.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해를 못하는 이유는 뭐냐고 하면, 이렇게 자꾸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이 세상적인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낮은 차원에서 이 하늘의 차원을 생각하려니까 답이 뭐예요? 안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성령을 받으면,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존재 형태, 존재 양식이 이렇게 각각 다른 형태로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하고 나타나시기도 하고 존재하기도 하는 그것이 과연 왜 그러냐 할 때,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역시 그거를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시겠죠? 사랑이시다. 왜? 네. 여러분, 어떤 아빠가 하나밖에 없는 5대 독자가 태어났답시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요. 근데 그놈이 얼마나 또 귀엽게 생겼고 재롱둥이인지 몰라. 그러면 이 아빠는 요 하나밖에 없는 이 5대 독자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싶을까 안 싶을까? 다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싶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 그러면 이 아들이, 아마 우리 김양균 씨가 그럴 것 같아.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싶을 것 같아. 그렇거든요. 아들이 원하는데 못 해주면 얼마나, 그렇죠? 답답해. 그런데 아들이 아빠하고 테레비를 보다가 서부 영화를 보게 됐어. 서부의 사나이가 말 타고 뭐예요? 달리는데, 아들이, 아빠, 그래, 왜? 나도 저 말 타고 싶어. 그러면 이 아빠가 뭐가 돼주고 싶게? 말이 돼주고 싶지. 그래서 아빠가 어떻게 해요? 오케이, 아빠가 말할게. 그러면 회초리 있죠? 그래서 아빠 등 긁는 거. 자, 이거 들고 아빠 등에 타고 아빠 때려. 그런데 이 아들이 뭐예요? 에이, 달려! 막 아빠는 얻어맞으면서 어떻게
가능하면 빨리 길라고 하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각각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를 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있으려면 성령 하나님이 되어야 될 거 아니요? 그렇죠? 우리가 똥 누를 때는 예수님이 화장실을 같이 들을 수 없다고. 그런데 아빠, 내 똥 누를 때도 함께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될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항상 함께 한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들어갈지라도 나를 버리지 않고 뭐예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라도 나와 함께 하시겠대. 아시겠죠?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라도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분이 내가 똥 눌 때 함께 그 똥 냄새 때문에 나 못 들어가겠어 그러실 분이 뭐예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는 화장실에 똥 눈 때 변기에 앉아서 하나님 생각나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성구야, 그 히브리서 7장 18절에 이런 말 있잖아. 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냐? 글쎄요, 그게 지금 고개 조금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고개 이런 거예요. 아, 만 똥 누면서 성경 공부 시킨다고요? 어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예. 자,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 세포 속에 들어가서 유전자 켜줄 수 있어요? 와, 성구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 제 세포 안에 유전자가 지금 망가진 것 같아요. 좀 들어와서 수리 좀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뭐가 돼야 돼? 생명 하나님이 돼. 성령 하나님. 그래서 그 어린 아들을 사랑하는 김장균이라는 아빠가 말이 돼주기도 하고 또 뭐도 돼봤어? 소도 돼보고 또 강아지도 돼, 개도 돼가지고 지금 또 아들이 뭐예요? 웃었다. 사랑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존재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왜? 행복하게 해주면 아들이 건강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행복할수록 건강하니까.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이 뭐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야. 본래 존재하려면 무엇으로만 존재해야 돼? 말씀으로만 존재.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안 돼. 그 말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필요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충족해 주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으로도 성자 하나님으로도 그래서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또 뭐예요? 따로따로 계실 수도 있어. 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니까. 세 분이 하나일 수도 있고 세 분이 뭐예요? 따로일 수도 있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전지 전능하시니까.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치의라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 삼위지만은 한 분일 수도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존재 형태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 삼위일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죽음을 필요하게 만든 죄인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신들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 신들은 우리 구원에 별로 관심이 없어. 그래서 저 위에서 폼만 잡고 있어. 이놈! 벌 좀 받고 싶어, 이놈? 이런 건 하지. 우리가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꼭 구원하셔야 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희를 너무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저희가 원하시는 모든 것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도 되시고 성령 하나님도 되셔서 그래서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았어. 그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병든 유전자들을 치유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도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 사랑의 하나님의 품 속에서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단이 어떤 시험을 해와도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는 하늘 시민권이 이미 발급되어 있다는 이 놀라운 진실을 믿고 넘어지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